공원 전역에 이렇게 실제 크기의 노루 모형을 만들어 봤습니다. 아, 물론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. 저는 저런 손재주가 없어요. 주변 마을에서 생태림 제조성을 위해 벌채된 삼나무로 만들었는데요. 삼나무는 제주도에서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예요. 제주어로는 쑥대낭이라고도 불러요. 근데 사실 삼나무는 제주도의 토착 수종은 아니고 일제강점기 때 목재자원 수탈용으로 일제에서 제주 전역에 심었습니다. 최근에는 생태계 단순화, 꽃가루 등의 문제가 많은 나무이기도 합니다. 20마리 좀 넘게 제작해서 공원에 배치했는데요. 노루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며칠 관찰해보겠습니다. 이 그림이 아닌데 모형 노루를 배치한 지 열흘 정도 지났는데요. 여기가 원래 노루들이 자리 잡는 곳인데 애들이 잘 오질 않아요. 뭐랄까 허수아비를 세운 거랑 같은 건데 노루들 눈에는 들깨 같은 포식자로 보이려나 봅니다. 만만해 보인다면 수컷들이 먼저 들이받아보는데 그러지 않네요. 30분 정도 뒤면 노루들 밥 먹일 시간이라 슬슬 출연할 때가 됐는데 오, 한 마리 오는 것 같다. 한번 지켜볼게요. 파란색 목걸이 한 거 보니 이 친구가 대장이긴 한데 지금 이 이상 접근을 못하고 있어요. 저번에 그렇게 시원하게 뿔이 빠진 이후에 두 달도 안 돼서 다시 저렇게 재생했습니다. 저 시기는 아직 뿔이 연할 때라 공격성은 뛰지는 않아요. 결국 끝까지 다가오지는 않네요. 2주일이 넘도록 이 친구들이 거리를 두는 터라 요새는 이곳 광장이 상당히 휑합니다. 배가 고파서 가끔 이렇게 오는 애들도 있긴 한데요. 늘상 모여있던 저쪽에는 저것 때문에 잘 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요새는 이곳에 먹이를 두진 않고 있어요. 4시 반이 넘더라 밥차가 지나갑니다. 날씨가 추울 때는 광장까지 내려오는 노루가 많은 편인데요. 저 정도 숫자인데도 이곳으로 안 오는 거 보면 상당히 겁이 많습니다.